네,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cross예요. 첫 번째 거. across는 자, 가로질러 from one side에서 to another of가 아니고 the other of라고 해요. 다른 쪽으로. the other of. 그러니까 이쪽에서 정해진 이쪽으로 가로질르는 거니까. 그렇죠? 두 번째 cellphone입니다. a cellular telephone, mobile phone. 이거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네, 오케이고요. 세 번째는 자, must입니다. 해야 한다죠. to have to do something. 뭔가 해야 돼요. because 왜냐면 it is unnecessary가 necessary. 필수죠? or important.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unnecessary가 아니고 necessary라고 해야겠죠. 4번째, canal입니다. 운하. 네 번째, 운하는 short passage가 아니에요. 그 운하는 짧은 게 아니라 길잖아요. 그러니까 long passage입니다. a long passage dug into the water and filled with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워터로 가득 차 있는 거 아니야? 물로 차 있죠. 운하가 수로인데 흙으로 차 있으면 안 되잖아. 그쵸? 어스는 지구란 뜻이지만 흙이란 뜻도 있어요. 흙이 아니고 워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는 collect입니다. to get, 이거 모으다죠. to get things of 다른 종류의 거를 모아요. 같은 종류의 form, 같은 종류. the same. the same type or from the different places죠. 다른 곳에 있는 거. and bring them together.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다른 곳에 있는 같은 것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얘기잖아. 그쵸? 우리가 조개 껍데기를 모으면은 이쪽에 있는 조개 이게 한 곳으로 딱 모으는 거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to get things of the same type을 different places에서 갖고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는 자, frozen 얼어붙은 거예요. becoming very 얼면은 소프트해져요? 아니면 하드해져요? 하드해지면 딱딱해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드입니다. becoming very hard. 딱딱해져요. because the water is very cold죠. 물이 차가워지니까 오는 거죠. 뜨거운 게 아니고. 여덟 번째는, 일곱 번째요. 일곱 번째는 at least입니다. 적어도죠. not more than이 아니니까 not less than이죠. more가 아닌 반대인 less로 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오기 딱 좋겠네. 그쵸? 기억해 두시고요. 8번은 nobody예요. nobody. nobody는 someone이 아니라 no one이에요. no one. 아무도 없는 거. no one입니다. 아홉 번째. enter 들어가는 거죠.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 to become 됩니다. a participant 그러니까 참가하는 거예요. participant은 참가자 이런 뜻이에요. 그건 참가자라는 뜻인데 참가자가 되는 거예요. not to be involved in. be involved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not이 빠져야겠지. to be involved in 어디에 포함되는 이런 뜻이니까 not이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자, 열 번째 거 볼게요. 열 번째 거는 since 뭐뭐 이래로 이런 뜻인데 From a particular time or event. 자, 어떤 특별한 시간이나 사건, in the future가 아니고 past죠. 과거죠. 과거의 어떤 한 시점이나 아니면은 특별한 사건부터 until the present time. 지금까지를 얘기하니까 since는 future가 아닌 past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11번이요. stamp. 우표예요. 우표. stamp 우표였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a tool. 자, 도구 for pulling. 자, 당기는 거야. printing, a mark, 마크나 패턴을 표면에다가 뭐예요? 새기는 거, 딱 도장 찍는 거잖아. 그러니까 풀링이 아니고 이거는 프레싱이라고 해야 돼요. 프레스 찍어 누르는 거죠. 풀은 잡아 당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용어 헷갈리면 안 됩니다. or the mark made by this tool 만드는 그 우표죠, 그렇죠? forecast입니다. 일기예보죠, 예보, 일기예보. 자, a description. description 하면은 뭐 설명 이런 뜻이에요. 묘사 설명, 설명이래. What is likely to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지. in the past가 아니고 future죠. 미래에. based on the information that you have now. 지금의 정보를 기초로 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예측하는 게 예견이잖아요. 그쵸? past가 아닌 future입니다. 13번째, midnight. midnight은 밤 12시를 얘기하는 거죠. 밤 12시입니다. 자, 그러면 12 o'clock at noon이 아니고, 그쵸? at noon이 아니죠. at noon은 점심이잖아요. 오후, 난 12시 얘기하는 거잖아. 그 뭐라고 해야 돼? 자, midnight은 여기가 midnight이에요. 12 o'clock at midnight이에요. in the middle of the night. 밤 한가운데. 14번째예요. 14번째는 windmill이죠. 풍차, a mill. 밀은 방앗간 뭐 이런 뜻이에요. that is powered by 물에 의해서? 아니죠. 풍차는 바람이 돌리는 거잖아. A generator, 자, 발전기래요. generator는 발전기란 말이에요. That extract, 뽑아냅니다. usable energy, 유용한 에너지를 from water가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wind. 바람으로부터 꺼내는 거잖아요. 풍차죠. 그쵸? 그러니까 풍차지. 수차가 아니라. 물레방아 아니잖아요. 그쵸? watermill 아닙니다.
15번째, windy. 바람이 부는 이런 뜻이에요. exposed, 노출됩니다. to the wind나 breeze는 뭐 산들바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나 breeze에 노출된 거, windy한 거죠. 맞죠? 이거는 okay입니다. 16번째, course예요. course는 무슨 우리 과정 이런 뜻이죠? an area of land or water. 자, 어떤 땅이나 물의 한 지역인데요. where races are held. 자, 레이스가 열리는 그런 거. 무슨 코스. 그쵸? 이거 괜찮습니다. 이것도 OK입니다. 자, 그럼 밑에 6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자, 1번, it's rainy and. 자, 62.1은 비가 오고 and windy 들어가면 되겠지. 바람이 붑니다. 두 번째,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겠죠? 일기예보 체크해 봤니?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쵸? 자, 아래 내려볼게요. 자, 세 번째, about. 3번 보세요. About 200 people. 자, 약 200명의 사람들이 레이스에 참가했어요. Entered. 그쵸? Into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자, 머시기 is about 3 km 그랬어요. 코스겠네. The course is about 3 km. 그렇죠? 자, 다섯 번째 거 볼게요. 다섯 번째 거는 I haven't seen him. 걔를 못 봤어요. 금요일부터 since겠네. 뭐뭐 언제 이래로 뭐뭐부터 그러니까 since. 여섯 번째, how do make energy 그랬거든요. 이건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에너지를 뭐가 에너지를 만듭니까? how do 위에 있는 거 찾는 거 windmills. how do windmills 풍차가 어떻게 에너지를 만듭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일곱 번째 보겠습니다. The lake was 머시기, so we went skating. 그래서 우리 스케이트 타러 갔대요. 어떻게 된 거야? 호수가 frozen 얼게 된 거죠. frozen 얼게 된 겁니다. 여덟 번째 볼게요. 여덟 번째. 자, a ship was passing. 자,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through the canal. 그쵸? 운하를 따라 지나가고 있고요. 아홉 번째. He drove. 걔는 운전을 했대요. The country를 across 가로질러서. 그쵸? across. R. 열 번째. He는요. 토이 카즈예요. 이건 뭔 얘기일까? 토이 카 자동 장난감 자동차를 모았네. collect 모으죠. 수집하죠. 근데 히니까 collect s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 주의하십시오. 절대 삼진 단수인데 s 빼먹으면 틀립니다. 11번째 보겠습니다. The library uses 자 도서관을 사용한대요. a date 날짜 도장을 stamp. 그쵸? 12번째 I don't study 나는 공부를 안 해요. until 언제까지? midnight, 여기 위에 있는 거 찾는 거니까, 한밤중 12시까지 안 한다는 얘기고요. 13번째, you는요, be quiet here. 여기서 조용히 해야 돼. must 쓰면 되겠네. 그쵸? 14번째, the trip will take. 자, 여행이 걸릴 거래요. 10년, at least. 적어도 10년 걸릴 겁니다. at least가 적당할 것 같고요. 15번째 거 보면은, 자, came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아무도 안 왔다. nobody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16번째, don't forget to take your, 자, 니꺼 뭘 놓치지 말라는 얘기야. 셀폰, 그쵸? 핸드폰 챙기는 거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63번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because냐, because of냐. 이거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because 다음에 뭐가 온다고 했어요? 그렇죠. because 다음에는 subject verb, 주어 동사인 절이 오고요. 그다음 because of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명사가 온다고 했어요. Because of 대신 쓸수 있는 말은 due to라고 했죠. due to가 쓸수 있고요. 봅시다. 자, we decided not to go out. 자, 안 나가기로 결심했어. It rained. 주어 동사 했으니까 because가 오면 되겠네. I lied. 나는 거짓말했어. 누가? 내가 무서웠어. 그쵸? because 오면 되겠네. We hired Miss Johnson을 고용했습니다. 자, her experience. 이건 명사죠. 그쵸? In this field의 이 분야의 걔의 경험 때문에 because of가 되겠네요. 자, I took a taxi. 택시를 탔습니다. It was raining. 주어 동사 했으니까 because가 되겠네. 다섯 번째, I don't like him. 걔가 안 좋아요. He is 동사 주어 동사 했죠? because가 오겠네. because is dishonest.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여섯 번째, he didn't understand. 이해를 못 했어요. The police officer를 경찰관을 왜냐하면은 he was 동사 했죠? 자, because겠네. 일곱 번째, she succeeded. 성공했어요. 주어 did 동사 그쵸 because 오겠네 she was absent 결석했어요 she was 주어 동사 because 오겠네 don't look down on the poor 자 가난한 사람들을 look down 깔 보지 말란 얘기예요 they
아, 주어 동사 쓰니까 because 오겠네.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지 마쇼.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열 번째 보면은 I didn't call. 나 전화를 안 했어요. 누가 I가 didn't want.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because 오겠네요. 열한 번째. 자, the clerk이 주어, was가 동사예요. 자, 그 직원이 부주의했기 때문입니다. because가 오겠네. He made a great mistake를 저질렀고요. 두 번째. 12번째, 타이푼 명사네? 뭐가 와야 돼? Because of 거기 찍어는 Because of the typhoon 때문에 태풍 때문에 they had to cancel the flight to London. 런던 가는 비행기를 취소해야 했었다. 뭐 이런 얘기고요. 13번째, 좀 지워볼게요. 13번째, 자 뒤에 뭐가 있어요? He가 felt 느꼈대요. 그쵸? 주어 동사 했으니까 because겠지? Because he felt ill. 아파서 he went to bed early, 일찍 잤습니다. Why were you late? 왜 늦었어? I가 missed, 버스를 놓쳤죠. 주어 동사 했으니까 because 오는 거예요. I got a good grade, 성적을 잘 받았어요. I가 studied, 주어 동사 했으니까 because I studied very hard,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because하고 because of, so therefore,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죠. 이거는 난 성적을 잘 받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16번째, 나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므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러니까 so therefore 이렇게 so나 therefore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64번 볼게요. 자 우리말을 이용하여 영어 문장 완성하시오. 이런 거는 서술형의 그림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채소를 약간 사야 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건 must and have to 쓴다고 했죠. 자 누가 우리는 we 해야 한다. have to buy 채소를 약간 이게 some vegetables. 두 번째, 그는 내일 치과에 가야 한다. He has to, 그쵸? Go to a dentist예요. 그쵸? 치과에 갑니다. 치과 의사한테 가는 거니까 치과에 간다 이렇게 쓰면 돼요. Go to a dentist라고 쓰던지 아니면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Go to a dentist 아니면은 go see A dentist라고 써도 되겠죠. 그쵸? 앞에서 배운 거. Tomorrow. 내일. 그 다음에 나는 다음 달에 나는 뉴욕에 가야 할 것이다. 자, 누가? 나는요. I는. 뭐할 거야? 뭐할 거야? Will. 가야 할 것이네. Will have to 쓴다고 했어요. I will have to. 미래잖아. 그쵸? I have to 가요. Go to New York. 언제? Next month. 이렇게 쓰면 되겠죠? Next month가 앞에도 되고 뒤에도 상관없습니다. 문장에. 자, 다음 달에 나는 will have to 쓴다는 거.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거예요.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거는. 그는 어제 출근해야만 했었다. 과거예요. 뭘 써야 돼? had to. 그렇죠. He had to go to work. go to work가 출근하다죠. 일하러 가는 거니까 언제? yesterday. 어제. 너 오늘 떠나야만 하니? 의문문이에요. 의문문할 때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do you have to? 그러면 되겠죠. Do you have to leave? 떠나다, 그치? Do you have to leave 오늘 밤, tonight? Do you have to leave tonight?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래 내려보겠습니다. 65번. Since의 쓰임이 나머지 네 개가 다른 하나래요. 자, since는 앞에서도 배웠는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가 있다고 했죠? Since는 첫 번째는 뭐뭐 이래로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I haven't seen him. 금요일부터 못 봤다. 금요일 이래로 못 봤다. 이거는 뭐뭐 이래로 1번 문장, 1번 뜻이에요.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I haven't eaten meat.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1번 뜻이죠? I went to home early. 일찍 갔어요. Since I was sick. 내가 아픈 이래로? 아니, 아팠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이건 2번 뜻이네요. 답은 3번이 일단 되겠네. 4번. This restaurant has been run. 자, 63년부터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1번 뜻이 되고요. 삼성 라이온즈 has won Korean Series Championship. 2011년부터 쭉 우승하고 있는 거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6번 볼게요.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다음의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자, 첫 번째 66번에 첫 번째 거 보면은 He likes math. 머치를 갖고 있어요. 머치의 비교급 뭐예요? 모어고 최상급은 모스트였죠. 그러면 봅시다. 여기다 만약에 most를 쓰면은 모든 과목 중에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가장 좋아한다. 동사 꾸미고 있죠. 그건 뭐예요? 부사로 쓰인 거예요.
뒤에 명사가, 그러니까 명사 꾸미는 게, 그러니까 명사가 뒤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덜을 쓰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he, 예를 들어서 he 뭐랄까 is the best student. 만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면은 the student잖아, 그치? 근데 이게 the most, all subject 이건 아니잖아. 이것들 중에서 가장 좋아한다 꾸미고 있죠. 동사 꾸미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덜을 쓰면 안 됩니다. 최상급은 무조건 덜을 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뒤에 명사가 있을 때 determiner가 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두 번째. The actor is 가장 유명한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The actor is the most famous. 이건 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봅시다. In Hong Kong. 홍콩에서 the most famous in 홍콩 인이 빠진 것 같아요 여기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번째 문장은 the actor is the most famous person in 홍콩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장 유명한 사람이잖아, 그치? 이 명사가 있으니까 덜을 써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most는 like를 꾸며주니까, 가장 좋아한다. 이걸 꾸며주는 거니까 덜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명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이거 명사 아니에요? 물론 명사 맞는데, 이렇게 the most, 자, 만약에 he likes math the most all the subject. 이러면은 이게 지금 한 묶음이야? 가장 서브젝트다. 아니 말안 되잖아, 그치?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 꾸며주는 말이 이게 지금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이 모스트가 여기랑 연결되니까. 아 죄송합니다. 더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거는 famous person을 얘기하는 거니까 더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세 번째, he is 자 diligent는 부지런한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거는? The most diligent. My. 아유. In my friends. 인이 또 빠졌구나. 아이고. 잠깐만요. 내 친구들 중에서, my friends, among my friends is better. Among my friends. 내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he is the most diligent. 만약 diligent person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이거는 뻔한 말이잖아. 이거 안 써도 돼요. 근데 뒤에 있는 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덜을 쓰는 거예요. 자, 네 번째, it is 뭐시기? The tallest. 그쵸? tree in my town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The tree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다음에 우리말을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바꾸시오. 7번입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긴 스피드 스케이팅 경주이다. It is the longest speed skating race in the world. 그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중요한 거는 race가 speed skating race가 명사니까 더가 쓰인다는 거. 제주는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도시이다. 어때요? 제주 is the warmest죠. warmest city in Korea. 그렇죠. 왜냐면 city가 있으니까 덜을 써줘야 됩니다. 반드시. 세 번째.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분주한 도시이다. 서울 is the, 자, busy예요. busy. Y로 끝나죠? busiest죠. busiest city. 그렇죠? in Kore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서울 is the busiest city in Korea. 이렇게 쓰면은 되겠습니다. 자, 67번은 그러면은 해결이 됐고 68번 볼게요. 다음 문장들 좀 뜻이 같은 거를 고르. 뜻이 같은 거. Tom is tallest student in my class. Tom이 제일 커요. No students. 어떤 학생들도 in my class 우리 반에 있는 애가 is taller than Tom보다 큰 애는 없다. 맞는 거 같죠? 근데 뭐가 틀렸어요? No students 복수로 썼네요. 이게 그치? 그러면 여기 is가 아니잖아, 그치? 이거니까 어법이 틀린 문제예요. 문장이에요. 틀렸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고. 아, 맞는 문장인데 이건 틀렸고. Tom is taller than any other student in my class. Tom은 크대요, 더. 누구보다. 어떤 학생들보다 우리 반에 있는. 맞죠? 이건 괜찮죠? 선생님 얘기했어요. 비교급 than any
other 다음에 본다고 단수 명사 본다고 했어요. 단수 기억하십시오. No students in my class. 이것도 막 이거 안 맞죠, 그쵸? 그치? 우리 반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탐만 큰 애가 없다. 만약에 이거를 no student면은 맞아요. 근데 s를 붙였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Nobody is taller than Tom. 아무도 안 크대 탐보다 in my class에서. 탐이 제일 크다는 얘기지. 이거는 괜찮지, 그쵸? 그러니까 1, 3, 5입니다. 2번, 4번도 맞을 수 있는데 이 s가 붙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단수명 쓴다는 기억하십시오. 자, 69번 보겠습니다. 69번. 다음 문장들 중 뜻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The Nile, 비슷한 거네. 나일강은 is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에서. No river, 어떤 강도 세계에서, 롱 건데. 나일보다 긴건 없다. 2번, 1번하고 2번 어때요? 같은 겁니다. 맞아요. 자, 선생님, 지금 스펠링. 자, 로너가 아니고, 이거는 롱 건데. 자, 어떤 강도 나일보다 긴거 없으니까 맞아요. The Nile is longer than, 깁니다. Any other 단수 명사라겠죠. Rivers 때문에 틀린 거예요. 3번 틀렸고, 어떤 강도 is so long as, 길대요. As Nile만큼 길다. 아니죠? 이거는 is not so long as만 맞는데, 이게 not이 들어가면 맞았는데, 이게 not이 안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그쵸? 5번. Nothing is long. 어떤 것도 더 길지 않대 than, Nile보다는, Nile 강보다 in the world. 5번은 괜찮죠? 1, 2, 5번이 답입니다. 지금 선생님 답에 잘못 써놨는데, 4번은 틀린 거예요. 그쵸? 낫이 안 들어가서, 내가 오타를 해놓은 거. 자, 70번 봅시다. 다음 문제 중,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He runs the fastest. 자, 제일 빨리 달려. fastest가 runs를 꾸미니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안 되죠. 1번 틀렸습니다. I like pizza the most. 나는 피자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건 어때요? 가장 좋아한다 꾸미는 거지. 더 들어가면 안 되겠지. 틀렸어요. 그치? 3번. My brother is more careful than me. 내 남동생은 나보다 더 조심스럽다. 이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She is the youngest. 젊대요. 가장 젊어요. Of all the school cheerleaders. 자, 모든 스쿨 치어리더들 중에 가장 젊다. 어리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5번째, 팀은요, is most talented boy. 보이가 있으니까 더 어를 써야겠지. Team is the most talented boy in my class. 라고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5번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 2, 4, 5번이 틀렸다고 볼 수, 그러니까 어퍼선 틀렸다고 볼수 있는 거네요. 자, 그쵸? 4번은 왜 틀렸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youngest of all, 모든 school leaders잖아. cheerleaders. 그 S가 들어가야지. all이 있으니까. 아까 말한 거는 그거예요. 비교급, than, any other, 응? any other 단수명사 이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게 적용이 아니라 올 모든 애들 중에서니까, 그쵸? S가 들어가야 됩니다. 1, 2, 4,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번부터 73까지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엇박상 틀린 거 4군데래요. Andy, your school trip is tomorrow, right? Yes, mom, I can't wait to go to 제주도. Did you check the weather? 보시기? Yes, I did. It will be very cold and windy 되어죠. Really? Then you need taking 아니야. Need to였죠? Need to take 이렇게 need to 동사 완형입니다. 웜재킷 필요하겠구나. I know. I also need to take my gloves. S부터 했겠지? 글러브는 양쪽이니까. I almost forgot. Thanks, mom. 자, 몇 군데 틀렸어요. 그러면은 네 군데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windy. Need to take gloves. 네 군데 맞죠? 자, 그 다음에 1에 들어갈 말. 1이 뭡니까? Right? 맞지? 표현들 모두 고르래요. And your school trip is tomorrow, right? 자, 맞지? 또 뭐예요? 우리가 부가의문문 얘기할 때. 자, 부가의문문 잠깐 설명할게요. 부가의문문은 그냥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확인하려고. 그래서, 자, 1. 내용은 반대로 하고, 두 번째. 주어하고, 주어는 대명사로 바꾸고요. 세 번째, 동사는 그대로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B는 B를 쓰고, 그쵸? 일반 동사는 do나 does나 did를 쓰고, 시제에 맞춰서, 조동사는 조동사 그대로 써요. 보세요. 여기서 동사가 뭡니까? is죠. Your school trip은 대명사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is it? 이렇게 하면 되잖아. Is it? 그쵸? 부가 의문문이니까. 근데 아니죠. 내용이 반대로 하겠지, 내가. 선생님이. 그럼 is it 하면 안 되고 뭐야? isn't it이라고 해야겠지. isn't it 그렇게 해야지. 2번이 아니고 4번이겠다. 그쵸?
isn't it? 내용은 반대로, 야, 니네 학교 숙사가 뒤야, 안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응?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1번하고, isn't it? 4번이 답입니다. 1번하고 4번. 부가의 문문, 만드는 방법 기억해 두세요. 73번, 2와 3에 들어갈 말. 이는 뭡니까? I can't wait죠. Wait to, 나 기다릴 수 없으니까 너무 기다려진다 이런 얘기고. 3번은,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겠네. 그쵸? 3번은 weather forecast. 그렇죠. weather forecast고요. 그 다음에 74번은요. 4를 완전한 영어 문장으로 써요. 겨울 스카프 챙기는 거 잊지 마. 뭐 했어요? Don't, 그렇지. Don't forget to take a winter scarf.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려보겠습니다. 75번이요. 자, 75, 78. 다음 글을 구분하면 답하시오. 자, 어법상 틀린 건두 군데래요. Good morning, Seoul. The machine is 9 o'clock in the morning. 10전에 we can enjoy the sun. 오후 내내. But it will raining이 아니죠. 이거는 will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조동사가 나와야 되지. Rain,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지. 조동사니까. It will rain in the evening. So don't forget to take. 그쵸? To take your umbrella. 이렇게 되겠지. 자, 1에 들어갈 말. The machine. 자, 지금 시간은 9시래요. 그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겠어요? The, 그렇죠. time이 들어가겠죠. time. The time is 9 o'clock in the morning. 이를 완전한 영어 문장 쓰래요. 밖은 춥지만 햇볕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춥다 덥다 이거 얘기할 때는 그 비인칭 주어 it를 보통 쓰죠. 그러니까 74, 77번이죠. 이게 지금. 자, 밖은 추워요. It's cold. But, 자, 햇볕이 있대요. sunny. and 두 개죠. sunny outside. 밖에. 응. It's cold and sunny outside. 그쵸. 자, 답이 outside가 빠졌어요. 채워놓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줄지 3에 들어갈 표현은 뭡니까? 3에 들어갈 말은 오후 내내. 그쵸. all afternoon이라고 했죠? all afternoon. 오후 내내.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쳤지. 오케이. 그 다음에. 79번이요. 보기에는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 완성하래요. How many shells did you at the beach에서 얼마나 많은 조개 껍데기들을 collect 모았니? 그쵸. The hiking은요, is very popular. Hiking 뭐가? This hiking course. 이 hiking 코스는 되게 유명하대요. I think 뭐시기 look like huge fans. 거대한 뭐 선풍기 같아요. 그럼 뭐가? Windmills요. Windmills. 복수니까 S가 아무튼 looks라고. My hands got, 내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Because it was very cold. 아주 추웠기 때문에 frozen. 얼었어요. 손이 얼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80번. 보기에 있는 표현들을 이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랬습니다. 80번. 머시기 you help I finish my work on time. 자, thanks to겠네. 덕분에. 그쵸? Thanks to you have 네 도움 덕분에 나는 제 시간 일을 마칠 수 있었어. On time 하면 제 시간에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Only a few students만이 want to 뭐 하고 싶어요? Math marathon에 enter 참가하고 싶어요. 그쵸? 10 students, 세 번째는 10 students finish the race. 자, 10명의 학생만이 레이스를 끝냈대요. 자, 적어도 쓰면 되겠네. At least. 적어도 10명의 학생이 끝냈고. 네 번째. The sporting event. 스포츠 이벤트가 will this Friday에 뭐할 겁니까? will이니까 동사 원형은 take. place 열릴 겁니다. take place 그렇죠? 오케이. 자, 81번 볼게요. 다음 읽고 옳은 표현을 고르래요. 11 city tours는요, the longest 가장 긴 speed skating race죠. 스킹이 아니고 takes place in the Netherlands에서 열리고 skaters need to collect a stamp가 필요하고요. 스티커가 아니라 the race는요 starts early in the morning에 시작해서 midnight 전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11 cities tour, toot. January 4th. 63년도, 97년 이 투어인데. 아, 이것도 고쳐야겠다. 잠시만요. 아까 우리가 띄었으니까 좀, 이두 개가 들어간 것 같지. 그렇지. 고치고, 그 다음에, 투어입니다. 자, number of skaters. 약, 15,000명이 참가했다겠죠. 아, 자, 1월 4일, 97년도 건가? 지금 이거는,
그래, 안 그래요? 63년도 거예요? 97년도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응? 어우, 아이 근데 나, 97년도 11년 만에 열린 거, 97년도 거, 아이고, 왜 나와. 97년도 걸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15,000명이 참가했고, Length of the course의 길이는 약 200m라고 했죠. 200km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사람이 the winner였습니다. 우승자였습니다. Umpire는 심판이에요. Finish the course in, 자, 6시간 안에 들어왔어, 6시간 넘어서 들어왔어. 앞에서 했던 거잘 기억에 떠올려 봅시다. More than 6시간 몇 분이었더니 지금 More than 6 hours 이거가 답이겠네요. 오케이. 82번. 주어진 문장을 활용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I'm 150cm tall. 난 150, 베티는 155, 린다는 160이에요. I envy 린다가 부러워 because 걔가 제일 크죠? Because she is the tallest. She is the tallest. 제일 크니까. 그래, 안 그래요? 다음에 두 번째. 숏 갖고 쓰는 겁니다. Linda teases me. 린다는 날 놀려요. tease 하면 놀리다. Because I am the shortest. 내가 제일 작으니까. 자, 세 번째. Betty는 is not so tall as Linda 하면 되겠지. Linda만큼 크진 않다. Not as is not so as 같은 말이라고 했지. 그쵸?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Linda, Betty is not so tall as Linda. 이렇게 얘기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The blue pen is 1,000원, red pen 1,500원, black pen 1,700원이에요. I won't buy the black pen 안살 거예요. 왜안 살까? Because 비싸서 제일 비싸죠. It is the most expensive겠죠. 펜이 있는데 뻔하니까 생각해 된다겠습니다. 두 번째, I will buy the blue 펜을 살 거예요. 블루 펜 얼마예요? 제일 싸요. Because it is the cheapest. 제일 싸서. 그쵸? 세 번째, the red pen is 빨간 펜은 뭐보다 비싸요? 블랙 펜보다 비싸죠? More expensive than 뭐보다? 어딨어? 블루펜보다, the 블루펜. But it is, 뭐보단 싸요? cheaper than the black pen. 이렇게 하면 되겠지. black one, black pen, 이런 식으로. 그쵸? cheap은 이름 자체니까 er, est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expensive은 3음절 이상이니까, 앞에 most나 뭐 이런 걸 붙이는 거예요. 자, 3번, 4번 볼게요, 이제. 비교급, 최상급, 이거는 시험에 100% 나오겠죠. 이거는 서술형에도 나오고, 객관식에도 나올 거니까 반드시 숙지해 둡시다. This yellow bag은요, weighs 1kg 나갑니다. Purple bag은 2kg, red bag은 3kg 나간대요. I won't carry the red bag. 난 red bag 안 날릴 거예요. 안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일 무겁죠? It is the heaviest. Y가 I로 바뀌고 EST죠. I will carry the yellow bag을 들 거예요. Because 자 제일 가벼워요. It is the lightest. 그쵸? 이름절짜리들이니까 이제 EST만 붙이면 되고요. The purple bag is 뭐보다 무거워요? More, 아니, purple bag is heavier. 더 무겁습니다. than 뭐보다 the yellow bag. 보다는 무거워요. But it is 뭐보다는 가벼워요. Lighter than the red one. 뭐 red bag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빨간 거보다는 가볍습니다. 자, 됐죠? 4번 볼게요.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나는 원해요. 뭔가를 마실 찬 음료가 필요하죠. This orange juice is cold 차가워요. This water is warm 따뜻하고 and the coffee is hot 커피는 뜨겁대요. 지금 세 가지 음료가 있는데 I won't drink the coffee. 커피 안 마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it is the hottest죠. Hot은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하나 더 붙이고 EST. I will drink the orange juice를 마실 거예요. Because 이게 뭐야? 제일 차가우니까 it is the coldest 이렇게 하면 되겠지. Coldest 뭐 음료 있는데 이거
뻔한 거니까 더 붙이고 생략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잊어버리면은 안 되겠지요. 그쵸? 네, 83번 볼게요. 우리는 다음에 우리말을 완전한 문장으로 쓰시오. 그랬어요. 나는 아니 매일 아침 조깅해야 된다. I have to 뭐 must 되고 I have to 뭐 해야 돼요? 조깅하다. jog예요. jog 그냥 I have to jog. 어떻게요? 매일 아침 every morning. every 다음에 s부터 안 됩니다. every morning. 나는 일찍 자야 한다. I have to go to bed early. 이렇게 하면 되겠지. 세 번째, 나는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한다. I have to eat 뭐 more vegetables. 그쵸? 자, 여기서 most 더 많이니까 more is more 여기 이거는 자 have to is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응. 네 번째, 나는 영어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I have to learn 배워야 돼요. To speak English. 그래서 누가 나는 배워야 된다. 뭘 말하는 걸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열 번째, 나는 사진을 위해 포즈를 취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I have to learn 배워야 된대요. 뭐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뭐를 배운다는 얘기예요? 사진 찍는 걸 배운다는 얘기예요. I have to learn to pose for a photo. 누가? 나는 뭐야? 배워야 돼. 뭘 포즈 취하는 법, 사진에 포즈 취하는 법 배워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런투 머시기 하면 머시기 하는 것을 배우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